반갑습니다. 고맙다롱.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네. 네, 니까 어이, 오랜만에 알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전 하나도 없지? 네. 아이씨, 커버까지. 신발이 안 좋았어. 자, 형님들하고의 라이딩. 오늘 제가 막내입니다. 오늘 건 한 8년 만에 같이 라이딩 하는 것 같네요. 라이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업무에 아마 여기는 도로가 그 공사 반대편처로 넘어갔다 오는 걸로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아이고, 불 많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쪽 공사 바뀌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 중 하나예요. 여기가 내려가서 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감속하고 빠져서 저희 도로 개선 중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분자교 밑을 지나갑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짱이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목적지가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하니까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매미소리가 장마 끝나고 나는 매미소리가 이 뭐랄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한다는 그런 걸 알리는 것 같아요. 오늘 중복인데 만난 거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위험한 도로, 위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와, 오늘 날씨가 겁나 좋은데. 에이, 겁나 좋아서. 그런데 오늘 라이딩은 딱 의정부 부대찌개까지, 거기까지인가 봐요. 아, 와,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짱입니다, 짱. 와, 너무 좋아요. 아, 이제 의정부로 진입해서 중요한 편 상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의정부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와, 기어를 남겨놓고 올라오신다. 와우. 자, 의정부 부대찌개 이제 공도로 올라왔습니다. 공도로 올라왔을 때 항상 조심해야죠. 10시에 만나서 11시 20분인데 벌써 밥 먹네. 자, 자전거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축석고개로 해서 강릉으로 해서 강릉수목원으로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꼬셨지요. 여기가 그 얼바인 의정부점
일정 구간 자전거적으로 통해서 광릉수목원으로 진행합니다. 자, 우리는 옛길로 갑니다. 옛길로. 자, 오늘 나와 같이 함께 후미를 밟고 계신.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국립수목원으로 Let's go. 어? 어디로 가? 서쪽이잖아.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자, 축석고개. 축석고개를 원래 구도로에서 밀락동에서 올라가는 도로 쪽으로 다운을 하는데 이쪽으로 가도 광릉수목원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일단 다운은 안전하게들 밀락교 쪽인가?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의도하지 않게 자전거 도로가 위험해서 이쪽으로 펴놨습니다. 동각기 오, 시원해. 지금 다시 부용천으로 해서 중량천을 만나서 다시 열심히 저기 용비교로 갑니다. 비가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형님들의 속도를 따라 가봅니다. Let's go. 넘어가는 길이 있을 줄 아는데 여기 길이 뚫렸구나. 와, 요건 몰랐네. 에이, 와, 이게 동편길? 중량천 동편길은 처음 달려봅니다. 와, 아유, 사진 찍고 쫓아오려니까 힘들어. 다 왔다. 다 왔습니다.
자빠지기. 그렇게 쉬고 벌써 월계교 월계교를 지나보니까 그래도 등바람이라서 하나 있고요. 아직까지 하늘이 좋네요. 이제 중량교 비스 브릿지, 군자 브릿지. 아, 군자기 왔습니다. 제가 한 2-3km 남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인터벌을 쳐서 1km 구멍 못 봤기 때문에 마지막 언덕에서 치고 나가서 마지막 피니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진짜 좋다. 지나갈게요. 지금 마지막 피니쉬를 위해서 인터벌로 먼저 도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신박은 장난 아닌데 너무 맞바람. 오늘 라이딩 아 100km 정도 되겠구나. 아 무사히 형님들하고 잘 마쳤습니다. 와 여기 너무 이쁘다. 한 번만 찍고 자 찰칵. 아 형님들하고 거의 8년 만에 라이딩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즐겁고 재밌는 라이딩 함께하면 좋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